다 원조야. 원조. 다 할머니야. 아니 원조 할머니 몇 명이냐 대체. 크리스의 쇼. 안녕하세요. 다시 모셨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한태리 씨. 와, 자 간단한 인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탈리아 여자 한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너무 예쁘세요. 내 취향 저격이에요. 왜 이렇게 영혼이 없을까요? 아, 여보 있으니까. 여보 농담인 거 알지? 윙크. 아주 특별한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거지. 뭐? 저번에도 와서 놀랐던 거. 이번에도 와서 놀랐던 거. 아 매번 놀랐네. 네. 매번. 자 한태리 씨 요새 살면서 뭘 놀랐거나 야 이거 뭐지? 이런 일이 뭐 한국 생활 꽤 했으니까 없겠죠? 많지 매일 있지. 아 매일 있어? 텔레비 있잖아. 코리안 TV. 코리안 TV 봐 안 봐? 많이 보지. 이태리 TV랑 달라 안 달라? 완전 다르지. 어떻게 다른데? 뭐 일단은 한국에서는 자막이 엄청 많아. 엄청 많고 엄청 재밌게 만들고. 그 예능 자막. 어, 이탈리아 TV는 정말 재미없다. 정말. 재미없다고? 완전 재미없다. 아니 우리 아무리 아예 나라 깔 필요가 없잖아. 아니 진심이야? 오 마이 갓. 이탈리아 TV 안 봐서 전혀 몰라. 미국 TV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다 그냥 다양하지. 이태리는 안 그래? 영화 같은 거는 진짜 잘 만드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유명한 게 없잖아. 이유가 있겠지? 이태리계 무한도전 없고? 없지. 러닝맨? 없어. 라디오스타? 뭐 없어. 아, 그래?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가 있을까? 없어. 나 유일무이해. 자 그런 거 있어 혹시? 내가 한국에 와서 미국 TV 조금 그 개방적이더라고. 뭐 별거 다 보여주는데 한국에 와서 그 타투, 문신이나 맞아 담배 피는 거 다 가리고 다 모자이크 처리 칼 아 칼까지? 네. 아무튼 미국에서 그거 다 보여줘. 이탈리아는 어때? 뭐 별거 아니니까 다 보여주지. 그냥 문신인데 뭐 어때? 한국은 뭐 남자 이거 뭐라고 하지? 쪽지? 아, 쪽지 이거 뭐라고 하지? 갑자기 여기? 아 쪽꼭지 쪽꼭지 그것도 다 가리잖아요 한국에서. 그것도 왜 가리는지 아직까지 이해한 거 조금 그 심의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달라요. 여기, 근데! 어 저기 그 만전을 줬네 이 사람아. 한국에서는 이 사람 재밌네. 근데 한국에서는 다 가리고 다 안 보여주고 다 뭔가 되게 그러는데 근데 또 이제 보니까 다들 뭐 치마 아주 짧은 치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우리 차디 씨 게스트랬어.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여기까지 비어있어. 이거 어떻게 먹어? 먹지 뭐 어떡하겠어. 어떡하겠대. 나는 우리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보니까 가리니까 좋더라고. 아니 애들이 그치. 그런 거 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맞아. 수위 낮은 걸로 좋아. 전 솔직히 뭔가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도 안 좋아요. 저는 한국 방송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네. 이탈리아에서 막 19금까지 나와? 그냥 TV 돌다가 어 여기 19금이네 이런 거더나?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특히 그 미국 드라마? 아니면 미국 뭐 영화? 그런 거는 특히 그런 거 많아요. 아니 왜 우리나라 탓을 해? 이탈리아 것보다는 그런 미국 드라마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이탈리 더 막 노골적으로 하더라고. 야동 안 했어? 야 나 무슨 야동을 봐 임마! 어? 나 순수해! 자,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TV 본 다음에 네. 먹어야지. 한국에 와서. 한국 전국이야. 이탈리아는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식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자기 나라 음식이니까. 그렇지. 근데 신토부리 아닙니까? 신토부리. 근데 뭔가 한국에서는 항상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너무 다양해. 네. 메뉴가. 그렇지. 오늘은 백반, 내일은 수제비. 그 다음에 딱 한 마리.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짬뽕.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탕수육. 그리고 짬뽕. 아직 안 끓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닭 한 마리인데 근데 항상 똑같은 닭 한 마리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뜰게 뭐 닭 뭐 예를 들어서 이런처럼 엄청 많이 다양하게 만들고 사리 저기 수제비 사리요. 근데 이런 거는 아예 없어 이탈리아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신기했었어. 어 그래? 네. 그것도 있잖아. 같은 그 종류의 음식 모여서 한 골목에서 해. 아니 옆에 같은 음식 파는 경쟁사인데
있는데 맞아, 맞아. 붙어서 할비디오가 아니냐? 진짜 신기한 게 이탈리아는 그거 제가 알기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숍 있으면 몇 미터 안으로 같은 커피숍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네. 한국에 오니까 진짜 그냥 여기 다 뭐 예를 들어서 곱창이니까 진짜 다 곱창. 그리고 더 웃긴 게 왕신이는 곱창. 네. 신당 뭐 떡볶이. 아, 근데 그게 다 맞아. 원조 국물 떡볶이. 원조 다 원조예요. 할머니 원조. 어디가 원조냐? 원조. 다 원조야. 원조. 다 할머니야. 아니 원조 할머니 몇 명이냐 대체? 에? 처음에 뭐였지? TV 봤고 먹었고 이제 여행 가자. 여행 가자. 저 한마디. 한마디 해. 한국에서 여행 다니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 편해? 편해. 한국에서는 그냥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 카드 하나만? 응. 왜냐면 왜? 한국에서는 어디 가든 항상 편의점 있는 그런 거 있으니까. 아, 24시. 어디 가든 뭘 필요하면 항상 살 수 있으니까. 어디? OCU, ICU. 저기 있네. 호텔이나 그런 데 가면 항상 뭐 샴푸나 뭐 수건 뭐 다 있으니까.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가져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의 서비스. 저는 여행사에서 일했잖아요. 맞아. 여행사 여자. 여행사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게 많이 들었어요. 가방 엄청 많아요. 가방 안에 밥솥. 아, 밥솥이야? 들고 가지고. 김 들고 가지고. 김치 들고 가지고. 소주 들고 가지고. 아, 소주까지? 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면 들고 가지고. 라면 그 봉다리 다 까고. 네. 편하게. 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이불. 베개. 진짜. 안 가져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 다 가져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한국 팀을 보면 진짜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 보기에 너무 과하다. 왜 그런 게 다 가져가냐?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우리도 보통 여행 갈 때는 많이 가져가긴 해. 왜냐면 이탈리아에서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텔 갈 때 아니면 어디 가면 항상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거의 대부분 우리 짐 아니고 파스타. 아 그래? 모카포트 그런 거 다 있지. 아, 똑같지 않네. 이 적반하장 뭐 유부수지 집 되게 있잖아.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이탈리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네. 비슷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한국 문화 중에 진짜 좋은 게 네. 그 증정품 있잖아. 뭔지 알아? 증정하다. 그거 뭐야? 띠. 아 충전. 충전 아니고 증정. 가서 맥주 한 잔 때리잖아. 네. 그럼 기본적으로 안주 하나 깔아. 뭐 그 오징어 땅콩이라든가 이 봉특이라든가 이건 나와. 이거는 서비스. 미국에서 그냥 맥주 따로 이거 뭐 간식 따로 다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맞아. 조금 그 부담스러운 게 있어. 그렇죠. 물론 직장 주인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분들한테 돈 많이 주고 싶은데 우리도 힘들고 또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요새 너무 좋더라고. 시식? 시식? 아 근데 시식 할 줄 알아? 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증정품이잖아. 사은품. 아, 네. 거기 가면은 뭐 우유에다가 요구르트 하나. 아 맞아. 엄청 많이 주더니. 그리고 신기했던 게 요새 그 비빔면 있잖아. 팔도 비빔면. 거기에다가 오이 하나 줘. 거기 가득 붙죠. 오이? 그 야채? 야채? 생오이 하나 가득 줘. 이거 대박이 아닙니까? 완전 흑템! 칼만 있으면 뚝딱! 비빔면 오이까지 해결! 또 뭐 그 좋아하는 그 증정문화나 뭐 이런 거 있나? 이태리 타올! 찜질방 가면 이태리 타올 있잖아? 그 진짜 이태리산이야? 그 원단이 이탈리아산인데 그 원단으로 뭐 할지 생각을 하다가 아 그 때밀이 용으로? 이게 때밀이 용으로? 잘 돼서 이걸로 이거 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이탈리아에 없는 이태리 타올이 역사까지 다르고 있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 살면서 가끔 이태리 정통 음식 땡겨. 그치. 나도 미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인데 미국 엄마가 항상 스파게티, 라자니아, 라비올리 이런 거 해줬단 말이야. 왜? 미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요리 좋아해. 이탈리아 요리 집에서 집밥처럼 먹어. 니네 나라 음식 사랑한다? 아무튼 그 한국에서 이탈리아 정통 식당 찾는 법,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전통적으로 먹고 싶으면 일단은 이탈리아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찾는 게 꿀팁! 여기 결론은 우리 한태리 집으로 가서 직접 그 손맛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손맛? 네. 우리 국산품 중에 정말 이거 좀 신기하다? 좀 삼박한 그런 아이템이 없었을까? 너무 많아. 핸드폰으로 요새는 사람들이 TV 안 보고 원룸에 살면 거의 대부분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근데 하다가 계속 되게 불편하고 나는 몇 번 맞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방 맞았고 되게 불편하잖아 일단은 이러니까 불편해. 그래서 이런 그 뭐지?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받침대! 네, 이거 해주는 그런 것도 생겼고 이 거치는 거
거치대. 거치대. 아무튼 거치대도 있고. 거치대. 아니면 뭐 이제 진짜 그냥 그런 웹사이트도 있어. 아. 진짜 들어 내려가다가 오. 세상으로 볼 건도 있었어? 와, 이런 진짜 거? 신기하다. 전기 모기채. 봤어 안 봤어? 봤어. 대박이지. 나 예를 들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이제 원룸에서 사는데 이게 정문이 되게 커. 근데 블라인드가 아 블라인드 이제 하나도 안 막아주는 거야 그 햇빛을. 아 그래도 잠았어요. 잠았는데 생각해보다가 검색 시작했죠. 찾아보다가 이게 아예 그냥 창문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블라인드가 있더라고. 아 그 뭐지 그 암막 커튼? 암막. 와우 드디어. 몇 장? 역시 여기 뭐 결론이 이 초록색 컴색장이 최고야. 네. 이러다가 하루 지나겠다. 진짜 물건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우리 한태리 씨 모시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요. 불러주세요. 아 진짜? 출연료 언제든지. 없어도 괜찮지? 언제든지요. 오케이. 그래도 맛있는 거 살게. 아 진짜로? 저 한우 좋아해요. 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한태리 씨 챙길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펴가세요.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